오늘 말씀을 전할 장소는 답보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저기 새로 생긴 다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가 답보 삼거리입니다. 유명한 곳이 성문도가 있고요. 네. 소병대도, 대병대도가 있습니다. 또 너차 마을 있고 여러가지 해녀들 또 너차 미역 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우가사리, 톳, 해산, 몽케, 보라성계, 돌문어, 송기알, 숭어, 전복, 숭어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곳을 한번 놀러 오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는지, 이러한 시험이 왔는지 남을 탓하며 교회 탓하며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대해 주시고 그 사건을 상대해 주시고 나의 환경을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치는 시험 앞에서, 오늘 닥치는 나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맡겨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요셉처럼 결국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 앞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과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감정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품어 요셉처럼 반응하여 결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